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베네치아의 대표화가 티치아노를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본명은 티치아노 베첼리오라고 1488년 피에베 디 카드로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시의원이자 군인이었습니다. 10살 어린 나이에 형제인 프란체스코와 고향을 떠나 베네치아로 가게 됩니다. 티치아노는 처음 모자이크를 만드는 세바스티안 공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 베네치아 대표화가 젠틸레와 조반니 벨리니의 공방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조르조네를 만나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티치아노와 조르조네는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조르조네가 1510년 33살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십니다. 그 이후 베네치아에서는 티치아노가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파도바에서 프레스코 연작을 주문받게 됩니다. 이 작품 이후 티치아노는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또한 1516년 스승 조반니 벨리니가 사망하시게 됩니다. 티치아노는 베네치아 미술계에 독보적인 화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1516년 산타 마리아 데이 프라리 성당에서 대형 제단화 성모 승천을 주문받아서 1518년에 완성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베네치아에서 가장 큰 제단화입니다. 그림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 밑에는 사도들이, 위에는 천국이, 그리고 화면 중앙에는 성모님께서 승천하는 모습입니다. 화면 중앙에 붉은색 옷을 입은 성모 마리아는 천사들에 둘러싸여 승천하는 장면으로 관람객이 아래쪽에서 올려보도록 그려 성모가 승천하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티치아노의 대표 작품입니다. 이 작품으로 티치아노는 베네치아의 최고 화가로 성장합니다. 그 이후 조상화, 종교화, 신화 등 다양한 그림들을 그렸고 주문이 많이 들어와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1525년 이발사의 딸 세실리와 결혼하지만 부인이 1530년에 사망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하는데 불행하게도 두 번째 아내도 일찍 죽게 됩니다. 1530년에 스페인의 왕이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까를 5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 까를 5세는 티치아노에게 많은 그림을 부탁했고, 까를 5세는 티치아노 그림에 만족하여 1533년 티치아노에게 황금박차 기사라는 좌기를 수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화가로서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유럽 전역에서 그림 주문이 들어오고, 워낙 많은 주문을 받다 보니 비용은 선불로 받고, 1, 2년 후에 그림을 그렸다 합니다. 당시 얼마나 티치아노의 인기가 높은지를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티치아노는 베네치아 외향적인 문화도 그림으로 완벽하게 그렸습니다. 티치아노가 개척한 중요한 영역 중에 관능적인 여성의 누드화였습니다. 이 그림은 현재 피렌체 우피치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으로 우루비노의 비너스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면 기적풍의 아름다운 여인이 누워 있는데 이 그림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비너스는 고개를 살며시 돌리고 있는 전통적인 비너스와 달리 고개를 관람자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고 한 손은 음부를 가리면서도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 방식은 여성 누드를 그리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자리를 찾게 됩니다. 훗날 고야의 옷벗은 마야 부인, 에두아르 마네의 누드화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작품은 죽은 친구 조르조네가 1510년에 그린 유작으로 잠자는 비너스라는 작품입니다. 조르조네가 완성을 못하여 티치아노가 뒤 배경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누드화를 보면 조르조네의 누드화와 티치아노의 작품이 비슷하면서도
시선 처리를 달리하여 티치아노는 더 관능적으로 표현했습니다. 1543년 볼로냐를 방문한 교황 바오로 3세의 공식 초상화를 그렸고, 그리고 2년 후 1545년 티치아노는 로마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미켈란젤로를 잠시 만나 작품에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조르조 바사리의 미술가 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48년에는 알프스를 넘어 독일 아우구스부르크에 체류 중인 황제 까를 5세를 만나 말을 탄 황제의 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화면의 배경빛은 저녁을 나타내고 온화한 색을 통하여 평화로움을 강조했고, 갑옷을 입고 말탄 까를 5세는 강인하면서도 들고 있는 창에는 전쟁의 흔적이 없이 그려서 평화를 사랑하는 까를 5세의 모습처럼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기마도 관련 초상화의 정수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1553년에 그린 다나예라는 작품입니다. 청동 탑안에 감금되어 있는 다나예에게 제우스가 황금비가 되어 탑안으로 들어와 사랑을 나누고 훗날 페르세우스라는 아들을 낳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은 비너스와 아도니스라고 합니다. 비너스는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도니스입니다. 아도니스가 사냥을 나가려는데 비너스는 아도니스가 사냥을 가면 죽게 되는 것을 알고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아도니스는 사냥을 나가 멧돼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가 죽은 후 피가 땅에 떨어져 붉은 장미가 피었고, 비너스의 눈물은 아네모네가 되었다는 신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년 작품 중에서 신중함의 알레고리라는 독특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작품은 설명할 게 많아 2부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치아노는 화가로서 굉장히 운이 좋았는데, 당시 베네치아는 십자군 전쟁 이후 크게 성장하여 유럽 경제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티치아노가 살았을 때 베네치아에 경쟁 화가들이 없어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역사상 처음으로 화가로서 부유하게 살았던 화가였습니다. 티치아노는 그 시대에 일반인들과 달리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고, 88세를 사시다가 1576년에 운명하셨습니다. 오늘은 베네치아의 위대한 화가 티치아노를 만나봤습니다. 2부에서 티치아노의 신중함의 알레고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